반갑습니다. 자,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90이라는 이 환상종이 출시가 되었어요. 아, 물론 이제 실물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현실이지만 여튼 RTX 5090은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언젠가 볼 수 있겠죠. 자, 여튼 그리고 RTX 508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엠바고가 풀리는 날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늦었죠.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전 테스트 중에 테스트용 드라이버가 한번 바뀌었어요. 아마 올라온 리뷰 중에 변경 전 드라이버, 그러니까 바뀐 드라이버가 아닌 이전 드라이버로 테스트된 내용들도 아마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뀐 드라이버로 테스트를 다시 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다시 또 정식 드라이버가 한 번 더 나와서 이왕 늦은 김에 정식 드라이버로 그냥 테스트를 하자라고 해서 좀 늦어졌어요. 이 드라이버가 바뀌면서 성능 편차가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신 드라이버로 테스트를 진행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지포스 RTX 5080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SUS ROG Astral 지포스 RTX 5080 OC 에디션 모델입니다. 자, 우선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별도의 부속 상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면 뭐 보증서라든지 그래픽카드 지지대 사용법이라든지 뭐 아스트랄하게 이 비싼 그래픽카드를 구매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카드라든지 뭐 혹시라도 전원 캡을 잘못 꽂으면 멜팅될 수 있으니까 전원 캡을 단디 꽂으라는 안내 문구와 그다음에 퀵스타트 가이드가 아닌 매뉴얼처럼 생긴 두꺼운 퀵스타트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거 매뉴얼 아니에요. 퀵스타트 가이드라고 합니다. 굉장히 두껍네요. 자, 그리고 후면에 자석 처리가 되어 있어서 붙일 수가 있는, 네, 그리고 이걸 대체 어디에 쓰나 싶으실 건데 요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요 펜 돌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요거 키캡이에요. 그리고 케이블 타입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전원 젠더 선 정리에 사용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도 줍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자,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요 녀석, 이건 용도가 그래픽카드 지지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원 젠더가 있는데 8핀 3개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건 FE 버전에 들어가 있는 젠더처럼 좀 유연한 재질이 아니고요, 이전 40 시리즈에서 봤던 젠더와 동일한 재질이라는 거, 좀 뻑뻑한 녀석입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자, 그럼 이제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캐스트 슈라우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3펜 방식인 것으로 생각이 되시겠지만 4펜 방식 제품입니다. 자, 후면에 배기팬이 하나 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을 보면 상단부에 16핀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옆으로 두 개의 펜 커넥터가 있고 또 ASUS 그래픽카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듀얼 바이오스 스위치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상당히 두꺼운 걸 볼 수가 있는데 3.8 슬롯 모델입니다. 뭐 사실 3.5 슬롯 이상은 그냥 뭐 4슬롯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굉장히 두꺼운 녀석이에요. 자, 특이한 점은 출력 포트를 보면 보통 3DP1 HDMI 포트 구성을 가지는데 이 모델은 3개의 DP 2.1B 포트와 2개의 HDMI 2.1B 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트 구성상으로는 총 5개의 포트를 갖추고 있지만 최대 지원 디스플레이는 4개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 후면을 보면 메탈 백플레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배기팬이 장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ROG Astral은 새롭게 등장한 하이엔드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 ASUS에서 기술적으로 때려 넣을 수 있는 건 다 때려 넣은 뭐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ASUS의 그래픽 카드 라인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스트랄은 가장 최상위에 자리 잡은 라인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RTX 5090의 리뷰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50 시리즈 들어오면서 전력 사용량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출력의 파워가 필요하고 또 그만큼 그래픽카드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해졌는데 5080과 잘 어울릴만한 녀석, 예, 요거 지금 보시는 녀석이죠. ROG 토로 3 1000W 모델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이 녀석도 나름 따끈따끈한 신제품이라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정도 여러분들께 구경하시라고 갖고 왔는데 80플러스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5080과 매칭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뭐 1000W급 제품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수급을 해봤는데 파워 쪽 포트를 보면 핑크색 포트가 있는데 여기에 IBS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 GPU 퍼스트 전압 감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ASUS에서 새로 내놓은 신기능이에요. 이게 상당히 혁신적인 기능인데 그래픽카드의 전압 안정성을 45%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결국 함께 깔맞춤을 하면 더 좋다는 겁니다. 뭐 가격은 그만큼 아스트랄하게 날아가지만 어쨌든 같이 쓰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RTX 5080의 사양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RTX 4080이 출시되었을 때 RTX 4090 대비 스펙 차가 너무 컸고 실제 성능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RTX 50 시리즈에서도 이 모습은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TX 5080이 40 시리즈의 제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이 스펙상으로만 본다면 4080 슈퍼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50 시리즈 성능의 핵심인 AI 부분을 감안을 해볼 때 이 텐소코어의 연산력이 다른 스펙보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4090보다도 훨씬 높아졌죠. 하지만 텐소코어를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4090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메모리는 GDDR7으로 바뀐 것 외에는 뭐 용량이라든지 버스 인터페이스 부분이 256비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좀 이런 건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D마크 테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H 해상도 기반 테스트인 타임스파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그림이 나왔죠. 5080은 4080 슈퍼보다 20% 높은 성능을 그리고 4090보다는 9%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4080 슈퍼 대비 20% 높은 성능이면 수치상 꽤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전 세대인 4090을 제치지 못한 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5090과의 차이가 예, 보시는 것처럼 굉장하죠. 5090과는 대략 한 40%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4K 해상도 기반 테스트인 타임스파이 익스트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5080은 4090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080 슈퍼 대비 20% 높은 성능, 4090 대비 12%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5090과는 53%의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테스트인 스피드웨이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드웨이에서는 4090과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3% 수준으로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4080 슈퍼와는 25% 정도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4080 슈퍼와는 앞에서 20%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었는데 이 레이트레이싱이 들어가면서 25%로 성능 차이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틸 노매드 테스트 결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노매드에서는 4090 대비 6% 정도 낮은 성능을 4080 슈퍼 대비 27% 정도 높은 성능 차이를 보였습니다. 5090과는 64%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테스트 내용을 정리해보면 RTX 5080은 RTX 4080 슈퍼 대비 깡 성능 기준 20% 정도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될 경우라면 25% 수준의 성능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4090보다는 깡 성능 기준 대략 10% 수준의 낮은 성능을 그리고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될 경우 5% 수준으로 낮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RTX 5090과는 뭐 깡 성능 기준 50% 가까운 성능 차이가 발생하고 레이트레이싱이 들어가 버리면 한 60% 가까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RTX 50 시리즈 성능의 핵심은 DLSS4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DLSS4를 기준으로 본다면 5080은 4090보다 55%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DLSS4 기반으로 보더라도 5080은 5090보다 42% 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보면 뭐 4090 때도 그랬지만 5090이 또 넘사긴 넘사네요.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ASUS ROG Astral 모델의 테스트 결과는 다른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 상태로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델을 사용을 한다면 GPU Tweak3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OC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OC모드를 적용할 경우 뭐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더 높은 성능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경우는 쿨링 시스템 및 전원부가 굉장히 강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오버클럭하는 재미가 꽤 있는 녀석이에요. 무난하게 약간 제가 오버를 적용을 해봤는데도 뭐 무리 없이 실사용이 가능했고 좀 더 제가 봤을 때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제품의 완성도가 높은 만큼 가지고 노는 맛은 확실히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LSS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DLSS4는 기존의 CNN 모델에서 트랜스포머 모델로 이 신경망 모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RTX 40 같은 이전 모델에도 작용을 하는데 DLSS3 대비 DLSS4에서 프레임 제너레이션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DLSS4에서 어느 정도 이전 모델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테스트하면서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봤는데 대략 한 10% 이상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울트라 프리셋에 DirectX 11 향상 모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배그
개그는 깡성능 테스트라고 봐야 될 텐데요. 4K 해상도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4090과 RTX 5080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배틀그라운드 4K 환경에서는 거의 4090과 동급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전력 소비량입니다. RTX 5090이 거의 먹방 수준의 전력 소비량을 보여준 것과 다르게 5080은 4090급의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훨씬 낮은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4090은 순행 모델이기 때문에 GPU 온도 부분은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QHD 해상도 테스트로 넘어가 보면 5080은 4K에서 4090과 거의 차이가 없는 성능을 보여주다가 QHD에서는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5080은 4K 환경에 어울리는 모델이지만 네, 뭐 여튼 QHD에서의 테스트까지 감안하고 봤을 때 5080의 포지션은 깡성능 기준으로 본다면 4080 슈퍼와 4090 간의 그 넓은 성능 차이가 있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RTX 50 시리즈의 성능 핵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DLSS4죠. DLSS4 기준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아마 달라질 겁니다. 사이버펑크 2077을 울트라 프리셋 설정에 레이트레이싱도 울트라로 적용하고 DLSS4 설정에서 4K 해상도로 살펴봤습니다. 자, 성능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080이 인상적인 건 깡성능이든 DLSS4든 어쨌든 4K 기준에서 봤을 때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전력 소비량이 꽤 낮다는 겁니다. 물론 온도를 보면 RTX 50 시리즈가 전반적으로 온도가 높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스트랄의 경우 상당히 두꺼운 방열판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온도가 저렇게 뜬다는 건 확실히 50 시리즈의 발열이 꽤 높다는 걸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DLSS4 베이스에서는 QHD 해상도에서 성능 차이를 더 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90 대비 프레임 격차가 훨씬 더 커졌죠. 4080 슈퍼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전력 소비량은 네, 정말 착하게 나오네요. 5090과 비교하니까 더 착해 보입니다. 자, 그럼 아직 DLSS4가 적용되지 않은 검은 신화 50은 어떨까요? 자, 검은 신화 50은 DLSS3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DLSS4가 아니지만 DLSS3 베이스에서 5080은 4080 슈퍼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한 20% 정도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90과 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LSS3라고 하더라도 텐소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 어쨌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4090급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전력 소비량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보죠. 왠지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졌을 것 같은데 RTX 5080은 RTX 5090과는 상당히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인상적인 건 전력 소비량이겠죠. 물론 성능적으로 봤을 때 RTX 5090과 RTX 5080이 뭐 대략 한 50% 가까운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성능 차이를 쏙 빼놓고 그냥 전력 소비량만 이만큼 차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게이밍 환경에서 본다면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의 사용 환경에서 본다면 이 전력 소비량의 차이가 절대 무시할 수준은 아닐 겁니다. 5090은 솔직히 그쵸 선을 넘었다고 보이는데 5080은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깡성능과 DLSS를 두고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DLSS4가 활성화되기 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 결국 5080은 기존 4080이라든지 4080 슈퍼 대비 두 배의 성능을 가진 모델로 뭐 어쨌든 뭐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4K 게이밍 환경을 기준으로 무조건 4K 240Hz 게이밍 환경을 고집하는 분들이라면 뭐 그분들한테 선택지는 RTX 5090밖에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4K 게이밍 환경에 어울리는 녀석이 저는 네 5080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특히 ROG 아스트랄은 그런 5080 모델 중에서 뭐 어쩌면 가장 고급형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그쵸 가격과 공급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말해봐야 어떤 말 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쵸 예. 뭐 그쵸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여튼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진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5080. 자, RTX 5080. 그렇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테스트 중인 모델도 있고 또 대기 중인 모델도 있습니다. 예, 아직 뭐 5080 리뷰 많이 남았어요. 예. 자, 일단 뭐 그건 끝나는 대로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TX 5080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ROG 아스트랄에 대한 여러분들의 느낌,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세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픽카드를 주는 거 아닐까 기대하셨겠지만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비싼 것도 비싼 건데 이걸 내가 구할 수 있을지 장담도 못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내가 그냥 부도수표 날리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